네, 같이 코드로 보겠습니다. 스쿨에 예, 테스터 스쿨즈 열어놓고 같이 보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셋하고 IX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요 시나리오 있잖아요. 요 시나리오를 잘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수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전에 없던 것은 남은 수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남은 수풀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서 남원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남원 수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이렇게 미스터 홍과 미스터 성, 리, 미스터 공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빠졌네요. 미스터 맹이 빠졌네. 멍츠. 그죠? 미스터 멍. 미스터 멍. 멍이라 할까요? 멍. 맹, 맹, 맹이네. 자, 이름은 맹자입니다. 맹자. 이거 한국식 발음이고 중국식 발음은 달라요. 중국은 콩츠, 콩, 콩, 공과 콩의 중간쯤 발음이고, 맹은 멍, 멍이, 멍이 맞죠? 멍, 멍츠. 어쨌거나 한국식 발음으로 쓰겠습니다. 맹자 이렇게 해서 맹자와 공자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예, ABC 캠퍼스의 멘토로서 공부를 역할할 거예요. 학교를 먼저 만듭니다. 학교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ABC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야겠죠. 환경 만들고, 그리고 ABC 환경을 환경 수풀에 서로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합니다. 어소시에이션을 해야지 환경 수풀에서, 아니죠, ABC 환경이라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환경 수풀에서 기록이 될 거죠. 기록이 됩니다. 우리 표준이 이 뭐예요? 우리 시스템, 우리 OpenAC 캠퍼스든 뭐든, OpenAC 캠퍼스가 아니라 OpenAC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OpenAC 블록체인. 이것도 블록체인이죠. 일종의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이 없는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와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는 커넥티드 OpenAC 리포트스입니다. 모든 리포트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리포트 중에서 우리가 병원의 진료서, 병의원 진료서, 진단서도 있고, 학교 성적표도 있고, 그리고 뭐 버스를 탈 때 버스 탄 티켓도 들어갈 수가 있고,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도 들어가게 되고, 모든 어떤 권역 내, 어느 한 권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액티비티가 다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형식이 되죠. 그죠? 영수증도 리포트이고, 티켓도 리포트이고, 얘도 리포트예요. 다 리포트예요. 그죠? 요 리포트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서 어느 한 리포트가 다른 리포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수정이나 갱신이나 삭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픈엣입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니까,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바로 수풀이죠. 수풀. 수풀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수풀. 우리나라 말로 수풀이고,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는 숲이란 뜻이죠. 숲. 그죠? 숲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수풀. 모든 얘기에 수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멘터를 구성을 합니다. 멘터 역시 이번에 첫 번째 멘터는 공자예요. 공자. 공자는 Certificate을 E1, E2, C4, C3가 있어야 되죠. C3 Certificate을 가지고 있습니다. Certificate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이런 과목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자격이죠. 근데 이 자격증을 우리가 지금 하드코딩해서 이렇게 글자를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Certificate도 정상적으로 공자에게 발급되고, 발급된 사실이 수풀에 기록이 되어야 되죠. 그죠? 수풀에 아키브 되어야 된다. 해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우리 관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로 하드코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코딩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해서 Certificate 이렇게 공자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ABC 환경이 아니라 ABC 환경. 환경면에 있는 이 ABC라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멘터로서 멘터 공. 이걸 리스트로 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의 학교에 멘터가 딱 한 명만 있으라면 보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명, 세 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리스트로 구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ABC 한경이라고 하는 학교의 멘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멘트공 프리로드 유저를 프리로드 해볼까요? 유저 프리로드 하면은 유저는 누구예요? 멘트공이 누구예요? 공자잖아요. 공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스쿨에서 학생들을 이제 내겠죠. 학생들은 여기 한경 ABC 한경의 홍길동과 성춘향 두 명입니다. 홍길동은 지금 이런 수업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성춘향은 이런 수업을 받고 있어요. 두 개 차이점은 조금 다르죠. 얘는 M1 코드 1, 얘는 M2 코드 3. 이제 코딩 3급입니다. 3급차. 코딩도 20년 공부, 20년 차가 있겠죠. 20년 차 중에서 이제 3년 차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드코딩 한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코스에서 다음 코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통과했다는 기록을 수풀에 남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 그건 우리 주안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드코딩 한 겁니다. 원래는 요 과정도 하나의 코스에서 다음 코스로 넘어갈 때 그 과정이 다 수풀에 기록되었다고 상정을 하고 성춘향은 지금 이러한 과정에 와 있고 홍길동은 이런 과정에 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두 명의 스튜던트를 구성을 하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논리적으로 뭐 어려움은 없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코딩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눈으로 보기는 쉬워요. 그런데 직접 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모든 코딩이. 그런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셔야지 이해가 되고 정확히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ABC 한경의 학생들을 이렇게 할당해야 되겠죠. 그죠? 한경의 할당 학생들. 두 명의 학생이 지금 ABC 한경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로드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왔죠. ABC 한경. 멘터는 공자. 학생은 이렇게 두 명. 홍길동과 성춘향. 그죠? 수풀은 이런 수풀. 그리고 이 학교는 타입이 있어요. 타입은 엘리먼트리 타입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엘리먼트리 뭐 4년차 이렇게 되겠죠. 타입에 4년차면은 펄스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치원 4년 그리고 초등 4년 중등 4년 대학 4년 대학원 4년 요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초등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학교의 타입은 요렇게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 1년차, 유치원 2년차 요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elementary pulse 초등 4년차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볼까요?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가? 프리로드가 리퍼 프리로드 ABC 한경까지 했네요. 리퍼 프리로드 ABC 한경. 자, 여기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니까 지금은 학교 차원에서 누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학생 스튜던트가 미스터 홍이 아니라 스튜던트 홍 해야 되겠죠? 어디 갔나요? 그러네. 스튜던트 홍. 스튜던트 홍이고 그리고 얘는 스튜던트 성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걸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스튜던트 홍 스튜던트 성에서 지금 스튜던트 성을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닐로 돼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이 성춘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은 성춘향을 봤을 때는 어느 학교인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필드하게 되면 필드해서 성춘향 역시도 학교에 대한 정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리퍼 프리러드 그래서 성춘향의 학교 스쿨 대한 정보를 보면 뭔가가 정보가 이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스콜, 송춘향의 스콜 정보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구성이 되죠. 이해되시죠? 데이터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자, 여기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치느냐 하니까 이완 영어 1년차 수업을 시험을 치는데 테스트는 언제 했느냐?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성적이 시험이 준비가 됐다는 거. 초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이거 그래야지 아주 위조가 불가능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확한 데이터가 남게 되죠. 테스트 타입은 온라인 퀴즈로 하고, 그리고 홍길동은 B점을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춘향은 A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초에 똑같이 이 시험이 된 거죠. 이건 어떻게 결정되나요? 홍길동과 성춘향의 스마트폰으로 쪽지 시험이 탁 날라갔단 말이잖아요. 이 시각에. 그리고 같은 시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홍길동의 성적이 이렇게 스코어 이만큼 성적을 받았단 말이죠. B점이고. 그죠? 요게 이제 수풀의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성춘향 역시도 마찬가지 시험을 쳤는데 성춘향은 이번에 이렇게 성적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성적이 좋죠? A를 받았어요. 자, 이러한 성적들은 위변조 불가능합니다. 이제 영원히. 영구히. 왜냐니까 이게 오픈엣이잖아요. 오픈엣은 모든 데이터를 위변조 불가능하게 저장하는 한 가지 방법론이죠. 그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으로 생각뿐이지 나머지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스코어를 수풀에 넣어야겠죠. 트랜잭션. 아키브 트랜잭션을 구성해야 되겠죠. 트랜잭션.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던 그 트랜잭션이에요. 다음에 서티피킷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스 성이 미스 성이니까 성춘향이 코드 3를 마치고 이제 코드 3를 마쳤다는 서티피킷을 받았다 라고 상정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트랜잭션이 돼야 되겠죠. 트랜잭션이 되어서 수풀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춘향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학교에서는 코드 4 단계를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공자가 코드 4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미스 성이 새로운 학교 ABC 남원이라고 하는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뉴스쿨 이 과정입니다. 자, 그럼 러닝 패스가 달라지게 되겠죠?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일단 밑에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ABC 남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먼저 하나 만듭니다. 남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주소가 전남 남원군 남원읍 광활루 그 옆에 그 공중근에 있는 그 근처가 있어요. 학교 놀이기구가 공중근에가 있는 그 학교예요. 자, 그리고 이 ABC 남원은 남원읍에다가 이렇게 서로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하고, 그리고 지금 학생은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이몽룡이에요. 스튜던트 리 리몽룡이 기존 학생입니다. 얘네 둘이 이제 EX 만나는 거죠. 그래서 리퍼 프리로더 해서 스튜던트는 이제 성춘향과 리몽룡 두 명이 이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짠, 다 나타났죠? 이전 단계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달라진 점은 뭐냐니까 이렇게 후도석 방금 했지 않나 이거? 미스성 위에 있는 것 같은 내용이네. 이건 지워버리고 뭐가 달라지느냐니까 이제 성춘향의 학교가 이전에는 뭐였나요? 이전에는 ABC 환경이었죠. 그죠? ABC 환경이었는데 이게 지워도 될 게 아닌 내용이었나 보구나. 맞죠? 지워도 되죠? 위에 있는 같은 거 맞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성춘향의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성춘향의 학교는 이전에 ABC 환경에서 ABC 남원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ABC 환경은 성춘향이 졸업한 이전의 학교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됐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성춘향에 대한 정보 중에서 이전의 학교가 ABC 환경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성춘향이 과거에 이러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보가 지금 남아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성춘향이 시험을 치면 칠 때마다 스코어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성춘향이 다른 학교로 또 넘어가고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여기 뭐예요? 이전 학교 리스트가 늘어나게 되겠죠. 요 과정들이 3살, 4살부터 해서 몇십 년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진행 단계별로
이 결과들이 다 수풀의 아키브가 되고 그 데이터는 위변조가 될 수가 없는 형태로 보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팀 단위 교육 인프라이고 이것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또 뭐예요? 이건 오픈에시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죠. 여기 지금 오픈에시 캠퍼스의 과정들이 이렇게 유치원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약 150개 정도 150개 전후의 요 코스들입니다. 코스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요 코스들 하나하나를 학생들이 이제 밟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급 2년차에서 코딩, 스크래치, 초등 3년차에서 앱 인벤터, 웹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등등등등을 밟아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눅스 기초, 리눅스 생활, 뭐 구글 닥스, 물리, 화학, 생물 등등등을 밟아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학교라고 그런다 하면은 초급 3년차의 학교라고 한다면은 요 과목과 요 과목과 요 과목 그리고 요 과목과 요 과목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또 요 과목과 요 과목과 요 과목 또 이 과목과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멘트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과정을 끝마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초급 4년차잖아요. 초급 4년차로서는 다른 학교로 가거나 혹은 그 학교에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150개 정도 과목입니다만은 지금 올 하반기까지 이걸 거의 500개 정도 과목으로 확대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든 과목들이 직접 만드는 과목들이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300개 정도는 오픈된 다른 국가,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양질의 컨텐츠를 가져와서 여기 커리큘럼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코스가 500개 정도가 되겠죠? 500개 정도의 코스로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 로직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코스 500개 정도에서 스쿨을 구성하고 멘터를 구성하고 학습자를 구성하는 거죠. 아마 500개 정도 과목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 뭐 전자라든가 지금은 현재로는 코딩과 컴퓨터 공학과 기초 과학 기초 과목,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등이지만 올 하반기까지 건축, 미용, 뭐 등등, 뭐 조리 등등의 과목을 다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성되면은 이러한 우리가 구성한 이 시스템과 맞물려서 글로벌 팀 단위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충분한 어떤 백그라운드, 기본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어서 간단하게 퀴즈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